안녕하세요. All About Anything 세상의 모든 것 채널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지배한 뉴욕시티의 한인촌 퀸즈를 출발, 뉴저지의 한인촌까지를 차로 운행하면서 현재 뉴욕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뉴욕시 퀸즈의 주간고속도로 495를 출발, 주간고속도로 80번 서부 방향으로 타고 가는 경로로서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는 보통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아주 교통체증이 심한 도로입니다. 현재 뉴욕은 대부분 비즈니스가 운영을 중단하고 필수적인 비즈니스만 운영 중인 상태입니다. 미국 정부는 4월 30일까지 이 상황을 연장한 상태입니다. 과연 많은 비즈니스들이 살아남을지 의문이 드는 상태입니다. 현재도 4명 중 1명이 실업인 상태인데, 과연 이 상태를 4월 말까지 연장한다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입 없이 이런 삶을 연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퀸스보로 브릿지를 경유해서 FDR 도시와 고속도로를 다시 경유해서 조지 워싱턴 브릿지를 통과 뉴저지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미국의 현실은 현재 하위 20% 계층은 세금 보고도 없이 현금 베이스로 일하고 있어서 실업수당 자체도 신청 불가능하고 이번 정부의 긴급 지원 현금도 수령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연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매주 주급으로 생활을 연명하는 그룹들인데 이들이 과연 앞으로 한 달을 버텨낼 수 있을지 정말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지금 이 상태의 정부의 경제 정책이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나 그 피해도 지금 엄청나지만 이대로 경제적 봉쇄를 강행한다면 이는 2차적으로 경제 공황이 야기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 차와 인파로 붐비던 맨하탄이 마치 모든 사람들이 떠나버린 황량한 도시인 것 같습니다. 30년 가까이 뉴욕, 뉴저지에서 살고 있지만 정말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전 그렇게 사재기를 하시던 모습은 이제 거의 사라지고 대부분의 슈퍼마켓은 안정을 찾아서 생수도 일반 식품도 휴지도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보시는 도로가 FDR 도시와 고속도로인데 늘 상시 정체와 사고가 아주 잦은 곳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아주 조용합니다.
서울의 올림픽 강변도로와 비슷한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미세한 바이러스로 인해 전 인류가 이런 공존이 위협받는 사태가 생길 줄 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지금 이 상황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게 현실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연을 파괴하고 그로 인해 이런 모든 사건들이 생긴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실제 날씨마저도 우울하고 상습적으로 비가 오고 있어서 다들 우울한 삶을 살고 계실 것 같아서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들 힘내시고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뉴욕의 엘머스트 병원은 사실 이 지역이 한인 및 동양인들이 가장 많이 사시는 지역입니다. 하루 사망자가 13명씩 속출하고 있어서 시체를 보관할 냉동 보관실이 부족하여 냉동 트럭을 불러 보관하는 게 현재의 현실입니다. 뉴욕시가 마치 중국의 우한이 되는 것 같아서 정말 걱정입니다. 서서히 마스크와 장갑을 사용한 분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원을 가보면 마스크 없이 개인 간 거리 유지 없이 다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현지 한인들 사이에 속칭 조다리로 칭하는 조지 워싱턴 브릿지도 전혀 아무런 트래픽이 없으니 정말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 트래픽은 유명합니다. 사실 마스크를 빨리 보급하고 장갑을 사용한다면 이렇게 전체 비즈니스를 강제 영업 중지시키지 않고도 충분히 이 사태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부는 현재 그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안일한 초기 대응과 준비 부족으로 병원서조차 이런 기초 도구들이 부족해서 의사도 간호사도 일회용을 두세 번 이상 사용하는 현실이니 과연 이 나라가 그들이 말하는 선진 국가인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각 자동차 제조사에 벤틸레이터 생산을 강제 명령하고 있지만 선제적 방어수단인 마스크는 왠지 볼 수가 없는 게 현실이라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조다리를 이렇게 단 1분도 안 걸려서 건너보기는 정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가장 악명 높은 정체 구간인데도 필수 불가결한 트레일러만 다닐 뿐 거의 차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차가 없어서 좋기는 한데 이로 인한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지 정말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입니다. 현재 보시는 80번 웨스트 서부쪽으로 가는 이 도로는 평상시에도 굉장히 체증이 심한 도로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대형 트럭과 일부 소형 자동차만 다닐 뿐 크게 교통량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모든 분들이 평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정말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살아야 하니 모든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감사합니다. Have a good one. Bye bye.